또 조선 중기의 물로 천방 유호인이 있다. 그는 화담 서경덕, 남명 조식과 더불어 조선의 삼처사로 불린 인물이다. 서기 1502년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난 그는 1534년 중종 2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한양의 중앙무대에서 당대의 석학들과 교의하며 학문을 익힌다. 하지만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서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쓴다. 거주하는 마을을 자아동이라 하고 거처하는 곳을 정정당, 사랑채를 부루헌이라 이름 짓고 청빈한 삶을 살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들인다. 이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 지역에 큰 학풍을 일으켜 장흥 성리학의 선구자가 된다. 유호인은 기계가 있고 신심이 두터운 선비인데요. 1574년 선조 7년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일입니다. 이때 그는 제단을 쌓고 살신기운을 행합니다. 높이 쌓아올린 장작더미 위에 정자하여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 뒤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큰 비가 내렸다고 하죠.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이를 전해들은 왕은 그를 가상히 여겨 호를 하사하는데요. 바로 천방입니다.